자네티 선수를 상대로 해서 25대 34. 자네티 선수의 그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죠. 마르크 자네티 선수가 어제 9점을 회복을 했죠. 네. 34대 25를 받게 됐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이제 자네티 선수가 33, 가장 마지막 출전이었던 이제 야스퍼스가 43점, 가장 많은 득점을 해줬었고요. 네, 야스퍼스 선수가 어제 무려 18점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아 팀은 2점이 넘고 있어요. 네. 팀 에버리지가 2점이 넘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야, 잘 맞죠. 또 한 번 합니다. 4연속 득점. 미국인 선수가 트란을 보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강하게 바깥으로 돌아서 대회전. 자, 두껍게 쳐서 지금 키스 빼는 모양 자체가 아주 인상적인 평범하지 않은 대회전이에요. 한번 보시죠. 빨간색 공을 완전히 먼저 보낸 다음에 내 공이 나중에 돌아오는. 그러면서 내 공의 그 힘을 저 대회전이 돌아갈 수 있는 만큼의 파워 있는 스트로크를 구사를 해야 되는 거죠. 아주 침착하게 지금 초반 경기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옆으로 돌리기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짧게 내려왔고요. 네. 아, 득점 연결 좋습니다. 아, 지금 3연속 득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자, 빈쿠션으로 네, 최대한 긴 쪽으로. 자, 이러면 좀 짧을 텐데. 자, 오, 이게 들어갑니다. 아, 멋진 진로가 형성이 됐어요. 네. 네. 자, 잡고 오, 잘 돌았어요. 출발부터 좀 짧았는데. 네. 네. 자, 샷이 딱 들어가니까 허재환 선수인. 25점에서 몇 점을 더 칠까라고 좀 사실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네. 자, 이번 대회 조재호 선수가 총 감독을 맡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팀의 감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의 부담이 더 크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경기까지 잘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심리적인 부담이 계속 클 수밖에 없죠. 네. 대부분의 선수들이 좀 뭔가 각자의 좀 특색이 있는데 초크루 선수는 특색이 없는 듯하면서 정말 강해요. 네. 대회전. 자, 뒤로. 아주 희만배가 네. 완벽합니다. 연속 득점. 자, 뒤를 아주 끝까지 길게 잘 돌아왔습니다. 와, 먼저 살짝 맞고 들어갔네요. 네. 그게 보이십니까? 네. 초클로 선수를 이제 한국식으로 이어 좀 만들어서 보면 조씨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초클로 선수. 아, 네. 그러네요. 조재호 선수가 좀 깊은 형제를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조재호 선수하고도 친합니다. 네. 네. 저하고는 뭐 워낙 많이 네. 친하게 지내고 있죠. 그렇죠. 네. 같은 조씨 형제 아니겠어요? 네. 그러네요. 저희끼리 이제 장난으로 가끔 이제 뭐 조지오 선수, 트란 선수, 뭐 산체스 선수, 초클로 선수 같이 세워놓고 막 사진 찍어보자 그런 얘기 했는데 조지오 선수 누가 제일 키가 큰가요? 제가 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아, 네, 아, 농구 포지션 말한 거죠 지금 센터. 네, 네. 그러네요. 네. 네. 장신이네요 우리에서. 어마어마한 장신인데요 그러면? 네. 네. 자꾸 비슷하다고 산체스가 우기는데 네. 제가 조금 더 크더라고요. 네. 누비면서 들어옵니다. 조지호 선수가 볼 때 허정환 선수가 최근 들어서 당구가 좀 늘은 것 같아요.
공은 요 근래 한 1년, 2년 사이에 공이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아, 그런 부담을 줘요. 네. 네. 사실 유럽 선수들은 그렇게 부담감이 하나도 없고 네. 스폰 선수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못 좁히고 있어요 아직. 아, 침묵입니다. 네.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럽팀. 깨치기. 네, 득점. 조크르 선수가 저렇게 그 물 흐르듯 듯한 아주 천천히 공략하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아주 편한 두께에서 내공이 갈 수 있는 그 진로를 아주 잘 아는 겁니다. 네. 거기다 자 지금 플러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기에도 각도가 애매하고 자 지금 횡단샷으로 장축을 두 번 왔다 갔다 세 번 맞은 다음에 흰 공이나 빨간색 공을 맞기를 맞는 걸 노리는 거죠. 오 아, 나쁘지 좋아요, 않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절반 잡고 정찰초. 자 이걸 벤치샷으로 풀어냅니다. 야 조지호 선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 완벽했습니다. 지금 스트로크부터 힘 네. 조절까지. 야 사실 저런 공들은 조지호 선수가 좋아하는 공인데. 아 그렇죠. 어제 조지호 선수가 7점째였나? 네 그 걸어치기 링크샷 한번 있었죠. 아 예, 예. 네 그렇죠. 어제 멋있었어요. 그거 아주 멋.